한국 노총이 결국 9.15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동계와 협상은 진행하겠지만 개혁은 계획대로 또 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일반해고 요건 하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소위 시운해고 양대지침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금 전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탈퇴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휘지조각이 됐다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 심판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대타협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노사와 별도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5대 입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4대 법안은 꼭 통과시키고 양대 지침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등 재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노동계와 정부 책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